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의 시 열정 심영주. 몸은 경직되고 잠이 옵니다.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한데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하고 싶은 일도 열정도 없던 제가 주 안에서 변했습니다.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,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열정,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열정도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랬던 제가 주 안에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. 제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다 보니 정말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제 아픔을 느낍니다. 그 아픔이 제 아픔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, 그럼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람들 치유하고 다니겠다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. 이 아픈 몸으로 믿음의 길 가고 있습니다. 그 소망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. 친구님들도 꿈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